빨리 하자. 카로네트님 어서 재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고. 자, 일단은. 아, 자주 보니 정겹네. 자, 여기서. 자, 세이프 존에서 저장하고. 자, 대기 타고.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리셋한 다음에 아까 그 레버 있던 곳으로 갑시다. 자, 가봅시다. 시옷, 이응, 니응, 쌍기응님 어서 대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서 막대기를, 자, 아이템, 자, 요거.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봐. 여기다 쓰는 거 아닌가 봐. 자, 다른 데 어딘가 찾아봐야겠다. 자, 여긴 뭐니? 자, 이거 뭐야? 뭐지? 뭐지, 뭐지? 자, 뭐 아무튼 아무것도 없어 보이네요. 네, 시간 채우고 가죠. 자, 일단은 뭐야? 이거 이거 힌트. 잠깐만, 시간이 없는데? 시간. 자, 세이프 존으로 일단 갑시다. 자, 좋아요. 여기서 일단 시간 채우고요. 자, 좋아요. 됐죠? 자, 이제 나가서. 자, 그 후미콘가 뭐 루미콘가 아무튼 그 머시기한테 일단 가볼게요. 자, 일단 세 명이 있으니까 뭔가 대화라도 하겠죠? 자, 가봅시다. 일단 여기였죠? 아, 근데 시간 괜찮으려나? 아, 여기 세이프 존이네? 자, 후미코? 후미코? 근데 진짜 다 살아있잖아. 아쉬워. 자, 우리같이 여길 빠져나가자. 싫어. 내가 왜? 난 여기가 좋은데. 얘들아, 그냥 여기서 아이들이랑 놀면 안 될까? 근데 원래 후미코보다 지금의 후미코가 더 예쁜 것 같아. 자, 넌 귀신에 쓰여 있다고? 내 정신은 멀쩡한걸. 후미코, 돌아가자. 야, 나가면 안 돼. 시간 채우고 나가야지. 됐다. 오케이. 자, 이제 돌아가자. 자, 우리끼리라도 여길 나가는 길을 찾는 거야. 자,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너희를 다 죽일 테니까. 뭐라고? 리카 조심해. 카칼이다. 뭐야. 저 남자 또 먼저, 제일 먼저 도망갔어. 제일 먼저 우메를 죽이러 갈까나? 요렇게 세 명이 또 갈라지나 보네. 우메 어디 있니? 여기 있을까? 하하. 후미코에게 걸리면 즉사야. 자, 후미코가 어딨는데? 좋아, 좋아. 자, 현란한 컨트롤로, 자, 이렇게 싹싹 피해주면서, 자, 나가봅시다. 못 나가. 잠깐만, 나 나갈래요. 자, 좋아. 자, 피하고. 좋아, 좋아. 자, 나가는 길이 어딨지? 네, 흰색 조각 같은 걸 모으세요. 흰색 조각. 이거 뭐야? 자, 뭔가 들어갈 것 같은 커다란 구멍이 있어. 자, 뭐야? 낑긴 건가? 자, 못 오네? 자, 흰색 조각이라. 자, 일단 여유롭게 잠깐 여기서, 찾아봅시다. 네, 반짝거리는 데가 있네요. 아, 그래요? 자, 저 밑에 일단 하나 보이네. 자, 가봅시다. 자, 좋아. 야, 무서워서 저거 가겠나, 이거 어디. 자, 이 내려가지 못하겠는데? 네, 저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자, 좋아. 자, 이렇게 따돌리고. 좋아요. 자, 이렇게. 좋아, 좋아. 자, 일로 와라. 자, 일로 와. 자, 내려와. 좋아. 자, 이렇게. 자, 흰색 조각 일단 하나. 자, 그리고 아오니요? 아오니는 일단 제가 다 했는데, 그 요게 훨씬 무섭던데 전. 자, 그리고 반짝이는 데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 하나. 자, 흰색 조각. 자, 그리고 자, 이거 몇 개지 근데? 여기 하나. 좋아. 야, 자, 좋아. 자, 쉽죠? 자, 얻어주.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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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 방에 기절했어. 아, 이러면 아마 그 배드 엔딩 같은 거겠죠? 그 미친년을 데리고 1층에 가 있어. 자, 뭉쳐봤자 여기 귀신들은 봐선 같이 개죽음이야. 아, 한 사람이 다 죽으면 진행딩은 못 봐요. 아. 자, 일단 그럼 로드 합시다, 로드. 자, 저는 진엔딩을 원하기 때문에. 아씨. 아, 뭔가, 저는 그, 우리 주인공처럼. 어! 여기 아니었어? 시간. 아, 너무 방심했다. 아, 시간을 못 봤네. 아, 6초였구나. 아씨. 시간을 못 봤어, 아. 자, 가봅시다. 자, 여기서 만나고. 자, 일단 쭉쭉 넘기고. 자, 이거 스킵 같은 거 없나? 스킵? 아, 스무스하게 놀랬다. 자, 일단 여기 쭉쭉 넘기고. 아, 뭐랄까, 아까 그 주인공, 아까 말하던 거 계속 말하자면, 그 주인공은 체력이 3개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얘는 한 방에 죽어버리네. 자, 와라. 어딨어? 어, 자. 자, 피하고. 자, 좋아요. 자, 싹싹 피하고. 자, 이거 하나 먹고. 어, 야, 저리 가.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먹고. 자, 좋아요. 아, 네, 말씀하세요. 자, 이리로 와라. 자, 피하고, 피하고. 자, 싹싹 피하고. 자, 여기 하나. 자, 세 개 다 얻었는데 이제 어디 가죠? 여기가, 여긴가? 아, 아니야. 잠깐, 어, 좋아. 자, 피하고. 어딨지? 잠깐, 오지마. 자, 잠깐, 여기서 침착하고. 자, 남은 조각을 하나 찾아봅시다. 네, 밑에요? 밑에? 자, 반짝거리는 데가 일단 여긴 없어 보이고. 자, 가자. 아유, 뭔가 침착하고 찾아볼 수가 없어. 어딨지? 아, 오케이. 저기, 여기. 자, 좋아요. 일단 다 얻었는데 이제 어디 가야 되죠? 어디 가야 되지? 여긴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아닌가 봐. 아, 아까 금고? 근데 금고 그 패스워드 모르는데, 나? 자, 일단 밑으로 유인한 다음에 올라갈게요. 자, 와. 일로 와. 자, 일로 와. 자, 오라고. 자, 일로 와. 어, 좋아. 자, 일단 밑으로 좀 유인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쭉쭉 달립시다. 자, 금고. 어, 자, 로드 합시다. 아, 이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네. 그, 한 번에 꼽는 게 아니고, 하나씩 꼽네. 야, 무슨,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하나씩 꼽고 있어. 자, 좋아요. 아, 걸리게 해놓고 꼽으면 될 듯.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걸리는지 볼까? 자, 와봐라. 잠깐만. 자, 일로 와라. 자, 일로 와. 어, 좋아. 자, 좀 늦었다. 자, 다시. 후모님 어서세요. 자, 걸려라. 좋아. 어, 됐다. 된 건가? 오케이, 좋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쉽네. 어우. 자, 네 개. 어. 자, 백색 구슬과 열쇠를 얻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들고 어딜 가야 될까? 자, 그, 아까 문이 열릴까요? 자, 문으로 가볼게요, 일단. 자, 덤벼. 자, 봐봐. 덤벼. 자, 쭉쭉 가봅시다. 자, 내려가고. 어, 좋아, 열리네. 아, 여기구나. 어, 뭐야. 어, 리카, 우메. 자, 미안해, 후미코. 자, 컥. 근데 뭘로 친 거야? 어, 아, 시간? 아, 시간. 아, 오, 다행히 50분이네. 오, 다행이다. 자, 다행이다, 으. 자, 다리를 삐었나봐, 어쩌지? 자, 너희들 후미코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와 있어. 너 혼자 돌아다닐 생각이야?
1층에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자, 이럴수록 뭉치는 게 더 안전한 거야. 겜플랭크만 한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후미코는 기절, 케이지는 무력. 우메, 넌 다리 다쳤어. 자, 근데 저 옆에 세이프존 표시가 있기는 한데 여기 있어도 되는 거 맞겠지? 저 빵초 되면 또 못 뜨는 거 아니겠지? 자, 아무튼 란트님 리아이어. 자, 모두 맡길게. 됐다. 다행이다. 영어 중독자님 리아이어. 자, 일단 다시 이렇게 1인 파티가 됐는데, 자, 우선 세이브하고 출발합시다. 자, 보자. 일단 내가 있는 아이템이 보관실 열쇠. 자, 백색, 청색, 구슬이 일단 두 개 있고 열쇠가 하나 있는데, 자, 이 열쇠로 아까 안 열리던 문을 열어야겠죠? 자, 안 열리던 문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자, 문 안 열... 아, 맞다, 맞다. 생각난다. 자, 문이 안 열리던 데가 하나 있었어. 여긴가? 여기 아닌데? 자, 어디였더라? 아, 이 옆방. 맞아, 맞아. 자, 이 옆방. 이 옆방에 안 열리는 문이 하나 있었죠. 자, 시간이 지금 조금 애매한데, 자, 옆방에 가가지고 시간을 좀 채우고 갈게요. 자, 근데 이 옆방 맞겠죠? 그 열쇠 쓰는 곳이? 자, 여기서 시간을 리셋한 다음에 가도록 합시다. 네, 체크 표시가 자주 눈에 띄던데, 아, 이 체크 표시 요거요. 요거는 그 시간이 빵초 됐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뭐 세이프 존 뭐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추천 누르자님 미아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서 열쇠. 자, 안 되네. 여기 아니었네. 자, 그럼 어떡하지? 자, 네, 락픽. 아,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락픽. 자, 빨리 좀 열려라. 열려. 자, 빨리. 자, 빨리. 내가 왜 이렇게 안 열려? 이거 안 열리는 거 아니야? 자, 한 15초 되면 나갈게요. 아, 안 열려. 열렸다. 좋게. 잠깐. 되겠지? 자, 좋아요. 자, 시간은 될 것 같아요, 일단. 좋아. 살았다. 좋아. 아이, 마음의 안정이 온다. 자, 요렇게. 나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태훈아형 아빠님 리아이요. 오크도리님 어서 대방했습니다. 자, 나무 상자를 얻었다. 나무 상자? 어디다 쓰는 거지? 아, 밑에 불? 아, 저거 소화기로 끄면 되나요? 아, 여기 상자. 나무 상자를 불 속에 넣는다. 뭐야? 끝이야? 소화기? 자, 장착. 소화기. 이렇게 하고 소화기를 불 끈다. 뭐야? 아, 연천색 구슬. 아, 상자 안에 들어있었구나. 자, 이렇게 일단 구슬을 3개를 얻었네요. 이제 남은 건 3개인데, 자, 나머지 3개의 구슬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이 막대랑 보관실 열쇠, 요걸 쓰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아우, 슬슬 이제 목이 갈라지기 시작했어.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엄마 있니 없니님 어서세요. 아, 계단 올라가는데.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혹시 모으는 곳을 드래곤볼. 네, 그렇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래곤볼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일단 3개를 얻었으니까 저장할게요. 자, 저장하고요. 자, 이제 의자 들었던 데라.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였나? 어, 여기죠. 이제 들었던 곳. 자, 일단 여긴 세이프 존이 아니고. 네, 위에 뭐 있었어요? 위에? 어, 아, 네, 시간. 자, 일단 시간 좀 채우고요. 아, 계단 위로 안 가본 듯. 계단 위요? 아, 아까 그 왼쪽에 거기? 아, 그거? 아, 거기 안 열렸어요? 아, 그랬구나. 낙금님 어서세요. 자, 여기. 어, 아, 어, 아, 자물쇠가 부식되었다. 어, 이건 망치죠? 자, 망치랑. 자, 지퍼. 자, 자물쇠가 부서졌다. 좋아요. 뭐야? 왜 안 가죠? 어, 됐다. 어, 자, 일단 세이프 존이 아니네요, 여기. 자, 레버 누르고. 어, 뭐야? 저거 뭔데? 구슬. 어, 내 구슬. 자, 구슬이 굴러가네요. 어, 작은 틈이 보인다. 어떻게? 틈? 뭐 어떡하지? 이거? 아니데? 자, 잠깐 시간 없어, 시간. 자,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자, 일단 여기 세이프 존이 머니까 잠깐 시간 좀 빵빵하게 채우고 올게요. 아, 시간이 빵초가 되면은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게임 오버가 돼요. 자, 저기에 뭘 써야 될까? 자, 저 조그만 구멍에 뭔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어, 자, 장착템. 뭐 없는데? 구멍에 쓸만한 게. 네, 막대로 꺼내야 돼요. 그래요? 장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사용하는 막 그런 건가? 아, 아, 내 구슬 하니까 좀 이상해요. 아, 그래요? 자, 일단 시간 기다리고. 자, 가봅시다. 자, 아, 근데 저 발소리 되게 거슬려. 자, 여기서 막대를 사용합시다. 막대. 뭐지? 장착템인가 이거? 장착템 아닌데? 락픽. 잠깐, 뭐지? 왼손인가 설마? 아닌데? 어, 뭐야? 어느 쪽을 조사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느 쪽 하죠? 어, 어디 가지? 이거 어디야? 어디에? 자, 오른쪽. 자, 무언가 걸렸다. 자, 갈색 구슬 얻었다. 다행이다. 긴장했다. 요시미치님 어서세요. 네, 다행이네요. 야, 반반의 확률이었는데. 자, 일단 요렇게 해서 구슬을 네 개를 얻었는데. 자, 이제 두 개 남았죠, 두 개. 자, 일단 이 보관실의 열쇠를 아직 못 썼는데. 아, 잘못 걸리면 귀신 나와요. 자, 네, 아까 물 찬 곳에 가서. 근데 그거 아까 안 되던데? 그 다른 걸 하고 가야 되나? 자, 일단 시간 리셋하고 할게요. 자, 2, 1, 빵. 오케이, 가봅시다, 이제. 아, 후미코를 안 봤을 때라. 아, 그래요? 자, 요번엔 부디 낚시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죠, 여기. 자, 이리로 와서. 자, 여기서 막대를. 자, 빠르게 쓰고. 아, 왜 안 돼? 아, 막대가 아닌가 봐. 뭐지? 자, 지퍼라도 꽂아볼까? 자, 장착 아이템. 자, 락픽. 망치로 때려볼까? 자, 여기가 뭔가 뭐 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자, 일단은 세이프 존에 갈게요. 펀 앤드 펀님 리아이어. 도쿄 테디베어님 어서 환영했습니다. 자, 내가 뭘 안 했을까요? 고추 박사님 어서세요. 자, 일단은. 자, 종합을 좀 해보자. 일단 일기장들이 있고, 치퍼, 우유, 구슬들. 자, 구슬들은 일단 두 개가 남아있고요. 여섯 개 중에 네 개가 있고. 이님 어서세요. 자, 보관실의 열쇠, 조각, 쪽지, 막대, 요렇게 있는데. 막대 설명이
망치와 함께 사용되는 도구네. 아, 망치를 장착해야 쓸 수 있네. 자, 망치, 장착했는데? 뭐지? 뭐지? 자, 일단, 시간 되면 다시 가볼게요. 자, 3, 2, 1. 오케이, 갑시다. 자, 막대를 한번 꽂아봅시다. 제발 되기를. 자, 막대. 어우, 됐다. 어, 오케이, 됐어. 어, 뭐야, 된 거야? 어, 움직인다. 뭐야. 어, 자, 물이 빠졌죠, 이제. 자, 가봅시다. 어? 자, 황색 구슬 얻었다. 자, 좋아요. 이제 구슬이 딱 하나 남았는데, 자, 마지막 남은 구슬이 어디 있을까요, 대체? 자, 이제 못 가보던 통로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위쪽으로 가볼까? 자, 세이브하러 갑시다, 세이브하러. 네, 시간을 조심하면서. 네, 비밀번호는 풀었나요? 자, 일단 저장. 네, 비밀번호 방이요? 거기가 어디였지? 거기가 어디였죠? 비밀번호 방이라. 자, 일단 시간. 자, 이렇게 하고 가봅시다. 자, 비밀번호가 있던 방이라. 네, 적색 구슬인가 그럴 거예요. 아, 맨 밑에 오른쪽 방. 아, 감사합니다. 맨 밑에 오른쪽 방. 여기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 방인가? 여긴가 그럼?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어, 뭐야? 아, 이거. 아, 아, 그러네. 자, 봅시다. 일단 쪽지. 자, 아이템. 어, 뭐였죠? 이건가? 어, 요거랑 아까 뭐야, 위에 있는 방에 있던 숫자랑 합쳐보는 거죠. 자, 합쳐보러 또 가야겠네. 자, 시간 되면 나갑시다. 아, 귀찮은데 그냥 나갈까? 네, 그냥 8에서 저 막대를 빼면 될 것 같은데. 8에서 막대를 뺀다고요? 돼지사마님 어서세요. 자, 일단 같이 생각합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자, 어디였지? 자, 여기죠. 자, 여기에, 자, 요거랑 합치면은 숫자 나올 것 같은데. 아, 아니, 합치면 아니면 빼면. 아, 2739라고요? 아, 저기 없어진 숫자를 그대로 그어보시면. 아, 그림판 같은 걸 써야 되나 보네, 그럼. 2739라. 아, 2733이에요? 자, 아무튼 그럼 가볼게요. 자, 우선 2739 먼저 해볼게요, 그럼. 자, 2739. 어, 아, 됐네. 어, 잠깐만. 어, 뭐야. 어, 적색 구슬을 얻었다. 어.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가면 되겠지? 자, 어우, 쉽네. 얘네들, 자, 안녕? 어, 옆에 있는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구나. 부탁할게, 리카. 자, 이렇게 구슬을 다 모았죠? 구슬 다 모아오셨네요. 다 모았어. 이제 뭘 할 거지?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제가 이 구슬을 조합할 거예요. 그럼 곧장 저승의 문이 열려요. 그럼 그 안에서 흩어져 있는 이 구슬의 혼을 조합하시면 이 집의 악몽은 끝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거야. 아, 미로예요? 근데 누가 하지? 자, 내가 가겠어. 오,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여태껏 나 혼자 해왔어. 아, 오감문이요? 자, 아무튼 간다고 하죠. 자, 가봅시다. 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후미코 부활. 자, 무슨 짓을 하는 거죠? 그만둬, 후미코. 안 돼. 뭐지? 어서 후미코를 붙잡아. 알았어. 이거다, 노우란 말이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자, 아무튼 이 팀의 4분 안에 맨 위에 있는 문을 열어야 돼요. 4분? 4분? 네, 섞인 방 속에서 5개의 보석을 비춰야 해요. 세이브 있네. 자, 최종 스테이지로 이동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야, 부금 좋은데? 야, 부금이 뭔가 시끄러우면서 좋은데? 자, 이거 점프 못하는 점프? 아, 거기는 맨 마지막에 가는 곳? 네, 두꺼운 길이요? 아, 그래요? 아니네. 그러니까 각 지역의 두꺼운 길을 찾으면 되나요? 오케이. 하나. 자, 일단 하나. 근데 부금이 되게 시끄러운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 괜찮나요? 여기 아니고. 네, 천천히 오세요. 자, 그리고 요쪽 아니고. 자, 보자. 여기 아니었고. 여기. 자, 두 개. 자, 이제 세 개 나왔어요, 세 개. 근데 시간이 좀 없어 보이는데 이거 될 수 있으려나? 아이, 말까지 막 더듬네. 자, 여기서 이번엔 밑으로. 아, 네, 난이도가 하드긴 하죠. 마군 안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난이도 하드예요. 하드는 여름에 맛있죠. 자, 3개. 자, 일단 2분 남았고요. 시간은 아슬아슬하게 될 것 같은데, 왠지. 자, 시간 될 것 같... 이거 뭐야? 자, 뭐 아무튼 두 개 나왔죠, 일단. 아, 나이트메어가 떠요? 별게 다 있네. 자, 그리고 이쪽. 그리고 아까 그 제일 두꺼운 곳에 마지막 하나를 놓는 거겠죠? 자, 오케이. 자, 네 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두꺼운 곳으로 가봐야 되는데. 자, 길이 어딜까? 자, 여기 아니고. 자, 아마 위쪽이겠지? 그 네 갈래 길에서 위쪽. 자, 내려와서. 자, 쭉 가서. 자, 네 갈래 길, 여기. 여기서 위쪽이겠죠? 자, 여기서 두꺼운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자, 저 두꺼운 길. 저게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뚫려있어. 아, 구슬을 넣고 가면 뚫리는구나. 다 깬 것 같은데, 왠지? 여긴가? 야, 끝났나 보다. 자, 끝이 보이네요, 뭔가. 뭐야, 뭔데, 깜짝이야. 자, 스위치를 움직인다. 근데 나 구슬 4개밖에 안 넣었는데? 갓바퀴님 어서세요. 뭔데? 뭐야? 야씨. 야, 어이없다. 마지막에 나는 그냥 엔딩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야씨. 와, 어이없는데? 자, 일단 길은 아니까 다시 빠르게 자, 해서 원령들이 다 올라가고. 자, 이제 밑으로. 자, 밑으로. 좋아. 좋아요. 쉽네요. 자, 그냥 밑으로만 쭉 가면 되네. 참 쉽죠? 아, 이게 그 무서운 부분 다 넘어가고 마지막에 그 엔딩 부분이라서 그래서 좀 안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는? 여긴 집이 없어졌어. 자, 무사히 탈출했어. 응. 우리 살았어?
집도 없어지고 햇빛이 쏟아지고 있어. 우리 살았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살아서 나온 거야. 진짜 그냥 살아서 돌아온 거야. 그거면 충분해. 우리 살았어. 아하하, 케이지 나쁜 놈. 그렇죠. 리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됐어, 돌아왔으면 된 거야. 어, 후미코 뭔가 이상한데? 자, 우린 곧바로 해변가에 갔고 그곳엔 아키라가 있었다. 우린 아키라가 가져온 배를 타고 육지에 도착했다. 자, 모두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야. 다행이지. 맞아, 리카가 없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야. 이게 다 리카 덕분이야. 어, 근데 아키라 눈이 빨간 게 뭔가 심상치 않은데? 자, 그럼 지금 당장 돌아가자. 알았어. 얘들아, 후미코? 미안해. 괜찮아, 정신이 돌아와서 다행이야. 응. 리카. 뭐야? 나는 바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다른 애들은 학교에 나오는데 며칠이 걸렸다. 그리고 1년 후. 오야, 1년 후 후기도 있어. 리카네? 리카, 여긴 웬일이야? 아키라? 우연이네, 마침 잘 만났어. 너네 집으로 가던 중이었거든. 찾아보러 가는 수고 덜어서 좋네. 어, 너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너무 쉽게 들이닥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날 남자로 안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걱정 마, 난 널 남자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끙. 어, 얘네 둘이 잘 되나 보다. 그래? 그럼 무슨 일이야? 일? 특별히 없는데. 아, 놀려고 찾아온 거였구나. 뭐 재밌는 얘기라도 있을까 해서. 난 이야기 보따리가 아니야. 찾아올 때마다 툭툭 재밌는 게 나올 리가 없다고. 아, 왜? 그 섬 1년이 지났잖아. 그 섬의 괴담은 실체가 드디어 사라졌어. 이게 뭔 말이야? 그 섬의 괴담은 실체가 드디어 사라졌어? 그 섬의 괴담의 실체가 드디어 밝혀졌어, 아니까? 자, 뭐 아무튼 뭔 말인지 모르겠네. 갑자기 뭐야? 그 집 1년 지난 시점에 다시 나타나지 않은 거지? 뭔 말이지? 말 그대로 실체가 사라졌다고 주변에서 말이 많은 걸 들었어. 그래야지 당연히. 내가 어떤 고생을 들었는데. 좋은 소식이지? 자, 뭔가 아키라의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좋든 나쁘든 다신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야. 자제해줘. 그래, 정말 힘들었지, 리카. 난 너보다 두세 배인 거 알잖아. 훨씬 더 힘들어, 너보다. 아, 위로였는데. 어쨌든 고마워. 뭐야, 그냥 이렇게 해피엔딩이고 끝이야? 고마워요. 아, 미아루 들었어? 응, 뭐를?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 집에 가서 마실 거라도 얻어먹어야겠어. 뭐야, 결국 우리 집에 가는 거야? 그래, 어서 가자. 아, 뭐야, 끝이네. 아, 나 뭐 반전 있는 줄 알았어. 에이, 뭐야, 마지막에 그 반전을 기대했는데. 네, 반전은 없었네요. 자, 혹시 보니까 그 스탬롤 다 올라오고. 뭐라도 있나 잠깐 볼게요. 아, 리카 머리 길어지니 이쁘다. 그러게요, 일러스트가 이쁘네요. 어, 생존자 트루엔드. 어, 뭐야, 리카는 뭐야? 왜 생존자 목록에 리카가 없어? 어, 뭐야, 뭐지? 촘님 어서세요. 자, 에이, 뭐야, 가까이서 보니 엄청 이쁜 고급 저택이구만. 꽃 좀 봐, 주인이 화초를 좋아하나 보네. 집주인이나 만나보자. 어, 케이지 뭐야, 뭐지? 케이지? 어, 왜? 얼굴이 왜 이래, 파래. 너 설마 무서워하는 거야? 자, 들어가자. 자, 뭘까요? To be continue? 아, 뭐야, 아, 후속작 광고하는 거였어? 자, 아,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하드에서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고 비밀번호 8888. 뭔가 후속작이거나 아니면 엑스트라 모드를 사용하면은 뭔가 다른 스토리가 나오나 보다. 공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그렇게 또 저택괴담에 집에 가게 되었다. 자, 뭔가 다음 시나리오를 해봐야 알 것 같네. 근데 뭔가 케이지가 뭔가 원인이었던 것 같아. 자, 아무튼 요렇게 저택괴담 끝이 났고요. 자, 일단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지금 시간이 2시간 넘었으니까 요거에 그 다른 스토리는 만약에 없으면은 뭐 못하겠지만 있다고 치면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블랙레이브님도 수고하셨어요. 자, 요렇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굉장히 감사했고요. 자,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도 꾸시고 안녕히들 주무세요.